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급등은 더욱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HK이노엔 현재까지 23%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속죄의 의미로 이게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너무 빨리 말했습니다. 네, 한 2, 3일 정도만 늦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전에 한번 다뤘었던 건 종목이었습니다. HK이노엔 같은 경우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한번 정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 워낙 추세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가를 제시드렸었는데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장 머크의 조금 긍정적인 이제 삼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그렇게 나오면서 네. 오늘 급등을 하였고요. 이제 HK이노엔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콜마까지 같이 오면서 전반적으로 머크사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스러운데요? 아, 매매 전략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머크사가 가지고 있는 경구용 치료는 정말 게임 청어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경구용이라는 건 그냥 알약 먹듯이 네, 먹을 수 있는 그만큼 거. 간편한데 네.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셀트리온 같은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만큼 절차도 번거롭고 어느 정도 가격대도 꽤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정말로 이제 발매가 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치료제는 사실 효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워낙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고요. 그리고 바탕으로 있어서 한번 좀 지금 워낙 많이 갭 상승을 너무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한번 정도 조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만 원, 5만 5천 원 라인에는 한번 정도 터치를 할 거, 갭을 메울 것 같고요. 그 갭을 메우는 이유는 원래 임상이라는 거는 그 임상이 발표 나가기 그 사이 사이에 조정폭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섣불리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5만 5천 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시면은 머크에 이제 한번 정도 임상이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경우에 급등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매물대가 많습니다. 윗매물대도 많고 이제 밑에서 모여져 있는 매집봉도 얇기 때문에 강하게 조정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일부 매물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한 5만 5천 원이 요 갭 라인에 어서 이 신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